흥민이 1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 그럼 그거예요. 답은 유소년밖에 없어요.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 걸려요. 예? 승리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잊지 말라고 제가 흥민이한테 당부를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정말 축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빼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다 이렇게 주위에서 염려해 주시는 힘이고 그 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해요. 그게 저는 절대 가식이 아니고 제가 흥민이 낳고 가르쳤다. 제가 가르친 게 흥민이한테 얼마나 갔겠고 흥민이가 잠자력을 가지고 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겸손하게 흥민이 1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들 수도 없이 많아요. 생활에서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에서 밑을 보면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몸 상태는 계속 이제 체크하고 또 여기에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흥민이 전담 이제 필요할 때 영국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 마사지사 분이 있어요. 런던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지금 좀 사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또 지가 행복해 하니까 항상 제가 살얼음판 가듯 돌다리 두들기듯 가야 되는 제가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글쎄요 그냥 제가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선수 생활 너 어렸을 때 그 잘 나가던 선수들 지금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부상도 그렇고 실패를 한 것들이 지금 흥민이한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예 그래서 결혼도 은퇴하고 할 계획하고 그다음에 몸 관리 잘해서 은퇴식을 1년 1년 늦춰야 된다. 지금 흥민이를 어렸을 때 제가 얘기할 때 밀어넣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치아에 상대가 쓰러진 모습이 보였을 땐 볼을 밖으로 쳐내라. 축구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리스펙. 이건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볼을 잘 쳐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 좋은 상황에 있을 선수들이 지금 이 안에 한 세네 명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거의 다 지금 진행이 한 80% 이상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거예요. 답은 유소년밖에 없어요. 제가 흥민이를 데리고 해봤지만 제가 하는 게 선수 하나 만드는데 14년에서 17년 걸려요. 10년 가지고는 기본기밖에 못해요. 근력 운동 시켜야지, 슈팅 훈련 시켜야지. 이거 다 하면요, 14년에서 17년. 네. 성적에 녹취시키지 말고, 기본기서부터 15년으로 한다. 그때 16강이요? 이렇게 높은 벽 아니에요. 전 8강까지도 생각해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로 결정을 하신 한 상태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그 소화하면서 축구를 하기는 사실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돕는 차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영어 시간, 영어 수업하고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외부 강사 많은 분야의 경험이나 많은 쪽의 지식을 가지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해서 이제 강연을 해서 이 수업 쪽인 면에서 영양실 쪽 안 올 수 있게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교육을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